자, 이게 남의 나라 일입니다만 남의 나라 일 같지 않을 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이 중국에서 벌어졌는데 얼마나 빨리빨리가 위험한지 교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네, 중국의 남부 선전시 외곽에 있는 한 공업단지에서 저렇게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게 폭파 해체를 위해서 뭐 다이너마이트를 묻어둔 게 아니라요. 네. 뒤에 있는 산사태가 저 건물을 덮치면서 네. 저 건물을 와르르 33개 동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건물이 저 우리 예전 삼풍백화점처럼 자체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뒤에 산사태가 건물을 덮치면서 건물 33개 동이 매몰이 됐는데 지금 벌써 실종자가 91명이고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저 실종이 일반 사태, 산사태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게 그냥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가 아니라요. 네. 그 뒤에 경사면에다가 네. 쓰레기를 내리태 놨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빨간 부분, 저게 흙더미가 몰려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흙더미가 밀려 내려오는데 저게 완전한 흙이 아니라 네. 거기에 전부 다 건축 폐자재들이 그 산에다 묻어놨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저렇게 건물을 왕창 삽시간에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이 아니라 네. 인재였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건물 33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건물 한두 개 동만 무너지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만 얼마나 규모가 큰지 33개 동입니다. 네. AP통신에 따르면요. 지난 2년 동안 저 건설 현장에서 파낸 흙을 불법으로 100m 높이로 쌓아놨다고 합니다. 폐자재 이런 것들을. 그게 아주 산처럼 밀려 내려오면서 건물들을 다 덮친 거죠.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지금 현재 파악되는 실종자만 91명이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저 매몰 지역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사를 계속 건축 공사를 하니까 땅을 파다가 이 땅을 둘 데가 없으니 계속 쌓아놨는데 그걸 100m 높이로 쌓아놨다 그 얘기죠. 그게 그렇습니다. 무너진 거죠. 그렇습니다. 황당하죠. 네. 자, 이렇게 중국에서요. 이제 공사할 때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그동안 간간이 있었습니다. 이번도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드러난 건데, 너무 건물 빨리 짓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뭐, 초고층 건물을 도대체 열흘 만에, 보름 만에 짓는 일? 19일 만에 뭐 57층짜리 건물을 뚝딱 저렇게 네. 올려 세웁니다. 저거 화면을 빨리 돌린 거긴 하지만, 저렇게 금방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저게 97층, 거의 100m가량 높이로 쌓기로 했는데 저걸 정부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20층을 빼고 57층만 쌓는데 불과 19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 동안에 보통 3층씩 건물이 올라간 거죠. 네. 과연 저 건물이 나중에 완공이 되더라도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을지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빨리빨리 이 문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압축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이제는 속도보다는 그 방향 그리고 절차의 완벽함 같은 게좀 강조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의 일이지만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